매장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샤넬백이나 포켓몬빵을 구매하는 오픈런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적금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장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사람들 이야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가상화폐와 주식에 연끌을 외치던 투자자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으로도 관심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최근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현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5월을 기점으로 빅스텝에 나서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은 현재 1.5%에 머물고 있는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청년 도약 계좌와 주목하면 좋을 2세 고금리 소액 예적금 상품, 또 이들 상품을 비교하는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역사상 가장 큰 양적 긴축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이란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 효과가 크지 않을 때 쓰는 방식으로서 중앙은행이 은행권에서 방강제로 돈을 빼내는 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양적 완화가 중앙은행이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이라면, 양적 긴축은 시장에 대거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말 4조 달러 수준이었던 연준의 총 자산은 최근 8.8조억 달러 수준까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양적 완화를 많이 했고 인플레이션도 심화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유동성을 흡수하고 인위적으로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정책은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연준은 지난 3월 국채, 공사채, MBS 보유 규모를 향후 FOMC 회의부터 축소할 것이란 논평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물가 수준은 8%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1회당 0.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빅스텝과 더불어 보다 양적 긴축 속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적 긴축이 실행되면서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현금의 가치는 다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국내외 정부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예적금으로 눈을 돌리는 금리 노마드족이 MZ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정부의 청년저축 장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같은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적금 오픈런까지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금융시장 컨디션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회귀하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 선호 투자자들은 일정 부분의 현금을 예적금 비중 확대에 사용하고 향후 도래할 금리 인상 사이클의 수혜를 노려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소액 고금리 예적금 상품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와 같이 MZ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그동안 유의미한 목돈 마련이 어려웠던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일명 1억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 도약 계좌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서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는 연소득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한편 가입자들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운용 형태를 본인의 자율적 판단하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장기 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 휴직 및 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좌 주요 인출 및 재가입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에 따른 지원 수혜는 차단됩니다. 과거 문정부가 추진했던 청년희망 적금의 경우 예상 수요의 8배가 몰리면서 정책 예산도 당초 456억 원에서 약 1조 원 수준으로 늘어났는데요. 당시 가입자가 늘면서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가량 추가로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즉 정부가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 이면에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각각 짊어져야 할 재원 마련 부담과 이자 비용 비용이 함께 커진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권은 앞다퉈 월 납입액이 수십만 원 수준으로 낮은 고금리 특판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판 상품이 저축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MZ세대의 목돈 마련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 및 K뱅크도 소액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 확대에 이색 상품을 내놓음으로써 대응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액 적금은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입니다. 최초 가입 금액만큼 매주 자동으로 증액해 저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MZ세대의 계좌 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K뱅크 또한 챌린지박스라는 적금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상품 가입자는 목표금액 500만원 이내에서 30일에서 200일 이하의 적립 목표 날짜를 설정함으로써 최대 2.5%의 이자를 제공받습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커피, 야식, 옷 등 소비를 참을 때마다 소액을 적금함으로써 최대 2.85%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타치고 적금을 판매 중입니다. OK저축은행과 BNK저축은행은 100만원 만들기 및 머니모아 정기적금 등의 상품을 내놓는 등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OK저축은행이 내놓은 1년간 100만원 만들기 적금의 상품 구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매월 8.2만원씩 12개월간 납입하고 최대 금리를 적용해 세후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BNK저축은행의 머니모아 정기적금은 마케팅 정보 동의 시 가입자에게 최대 7%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색 소액 고금리 적금 상품 외에도 예적금 가입자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고금리 적금을 입력하면 은행, 저축은행, 신협, 종합금융사 등 각종 금융사들이 내놓은 예적금 상품의 최고 금리, 납입 기간, 우대 조건, 특징 등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 금리가 6% 이상인 개별 예적금 상품들은 대부분 마케팅 정보 동의, 급여 이체 지정 유무, 추천 고객의 금융 상품 추가 가입, 체크카드 사용 유무에 따라서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우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가계 순저축률은 세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 중 현재의 소비 지출을 제외한 비율을 말합니다. 보시는 자료에서처럼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 순저축률은 0%에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과도하게 낮은 가계 순저축률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도약 계좌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은 중장기적으로 가계 순저축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예적금 상품은 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됨으로써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미래의 소비 혹은 투자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든 위험자산 가격 변동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든 MZ세대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자산군에서 유용한 자산군의 한 축으로 예적금을 인식하게 된 점은 높이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특히 한미 기준금리 역전 우려로 금리 인상 가속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금융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금융 소비자들이 다양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꼼꼼하고 지혜롭게 살펴보면 유용하게 쓰일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